안녕하세요. 커피홍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커피 원두 어떻게 보관하면 더 좋을지, 과연 원두 보관 상태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을지 그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유난 떠는 게 아닌가, 보관 그거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맛이 과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변수를 조절해서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변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두 가지 로스팅 포인트로 원두를 준비해봤습니다. 약배전된 우간다 내추럴 커피와 중간배전의 저희 메인 블렌딩을 사용해서 원두 보관 테스트를 해봤고요. 총 6가지 변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모든 원두들은 5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밀폐된 상태에서 햇볕에 노출되는 상태. 햇빛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온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군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스탠다드한 상태입니다. 밀폐해서 진공포장을 한 뒤에 그늘에서 보관한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오픈한 상태로 5일 동안 그냥 보관을 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당일 볶은 커피. 과연 당일 볶은 커피는 어떤 차이를 낼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당일 볶은 커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쇄한 상태에서 밀봉한 다음에 그늘에서 5일간 보관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분쇄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 대기 중에 노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것을 저희 팀원 4명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배전과 약배전 두 가지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강배전, 약배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햇빛이었습니다. 약배전된 커피는 햇빛에 5일간 노출되었을 때 참가자들이 조금 커피가 끊긴다, 향이 약간 단조로워진다, 혹은 약간 쓴맛이 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실험했던 각 비교군마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묘사를 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강배전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모두가 그 커피가 좋지 않다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약간 쓰다, 조금 단조로운 것 같다 라는 평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5일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를 보이진 못했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가장 큰 맛에서의 차이를 나타낸 비교군은요, 바로 그라인딩이었습니다. 그라인딩하고 밀폐하는 것과 하루만 그라인딩한 상태로 공기 중에 노출한 커피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묵은 내가 난다, 아니면 단조로운 것 같다 라는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딩하는 순간 커피의 퀄리티가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라인더 없이 사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가장 신기했던 결과, 그것은 바로 원두 상태 대기 중에 그냥 보관했던 실험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오픈된 원두 상태와 진공된 밀폐 상태, 이 두 가지 원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오히려 오픈된 커피가 달콤하고 밸런스가 좋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5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한 달 정도 더 놔두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볶은 커피. 솔직히 저는 당일 볶은 커피가 가장 크게 티가 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더 고소하다라고 하기도 했었고, 몇몇 사람들은 야채 같은 느낌이 난다. 근데 확실하게 드셔보시면 다른 커피들과 다른 느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일 볶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디게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두 보관 상태를 실험할 때 한 가지 커피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한 컵씩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섯 가지를 모두 동시에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5일 정도의 시간 동안 보관을 했기 때문에 더 극적인 효과를 얻긴 어려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분쇄하였을 때 홀빈 상태에서 그라인딩하는 순간 커피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